줄이지.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어머, 잠깐 여기는 어디예요? 아, 부부 상담 센터로 가신 거예요? 예, 네, 아니 저 김민희 씨가 갱년기에 그 예전에 그 지나갔는데 그때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맞아, 그럴 수 예, 있어. 한번 상담 센터를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예, 그래서 권해가지고 예, 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병모 씨하고 저기 규인 씨는 잘 맞았는데 서로 기질이 보완해주고.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갱년기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가 오면 또 이제 그게 또 약간 파열음이 날 수도 있으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부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이에요. 그러셨군요. 네네.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기질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어서 이제 서로 그걸 받아줘야 돼요.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기질 검사를 통해서 두 분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을 좀 알고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를 좀 알게 될 것 같아요, 검사하면서. 예. 일단 첫 번째 기질부터 볼 텐데요. 자극 추구 성향이에요. 네.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보상 단서에 접하면 자극에 끌려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우리 규인님이 자극 추구 성향이 96%, 상위 4%. 상위 4%. 상위 4%면 굉장히 높죠. 아내분은 탐색적 흥분, 충동성, 모절제 다 높으세요. 우와. 네. 이걸 고쳐야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말씀드렸죠. 기질은 타고난 거니까. 이게 기질이니까. 네, 고쳐야 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성향이 강한 거죠. 자유분방하세요. 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견디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재미를 좀 추구하는, 네, 그게 자극추구 성향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거에 탐색적이 되고 호기심도 많고 네, 하기 맞아요. 때문에. 야,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니시죠. 그래,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맞아. 왜 그런 게 있네. 약간 민수 형님이랑 조금 같은 성향인 것 같은. 좀 비슷한 그죠, 것도 그죠. 같아요. 모험심도 강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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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좀. 그리고 자기 초월이 100%였는데. 자기 초월도가 자기 초월도가 뭐야? 창조적인 분들이 굉장히 자기초월이거든요. 자기만의 외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에 빠지면 굉장히 몰아일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이. 그래서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직업으로 이렇게 노래하면 그 감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사 이런 거 굉장히 몰입해서 그 곡과 녹아드는 거죠, 그 곡에. 그러니까 타고난 예술가 같은 느낌이에요. 와. 다른 친구들의 감정이입이 되게 빨리 와요. 상대방의 어떤 감정,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저한테 진짜 빨리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또 아내분께서는 우리 남편의 감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운전안전검사를 보면 대부분 남편에 대한 염려나 네. 걱정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울땡이랑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땡이의 우울감. 네. 땡이의 우울감 이렇게 쓰셨고. 그러니까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의 이런 걱정이나 맞아요. 우울감, 불안감이 감정 기복이 좀 많이. 네. 아. 그래서 그게 항상 옆에서 보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죠. 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밝은데 더 밝게 한 것도 있나 봐. 근데 모든 게 다 남편에 집중을 하네요. 전혀 아내분은. 야, 그동안 많이 애를 쓰셨구나. 남편 좀 밝게 해주려고. 우리 아내분과 우리 남편분이 극명하게 달라졌던 게 위험 회피였어요. 네.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접하면 행동이 억제되고 유축되는 경향성을 위험 회피라고 해요. 병모님은 99%. 위험을 회피.
위험 회피가 99%로 네, 상위 1%. 야. 위험한 건 무조건 피한다는 거죠. 위험한 거를 이제 유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병모님 문장성 검사를 잠시 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불안한 미래. 어머, 말씀하셨거든요.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예기 불안이 높아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거. 네, 그런. 자다가도 그 얘기예요. 자다가도. 항상 앞으로 미래 일어나지도 않은 걸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막 혼자 잠 못 이루고. 미리 미리 걱정하고 안 해도 될 거. 예. 그래, 맞아.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내분은 17%로 위험 회피가 낮은 편이고요. 예. 아내분은 17%로 위험 회피가 낮은 편이고요. 아내분에서는 굉장히 낙천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그래프가 네네. 어쩜 저랑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우와. 보통 이러면 되게 싸울 텐데. 와, 완전 정반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의 다름에 끌리신 것 같아요. 맞아. 자라온 환경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문장완성 검사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나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네,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불행했다 이렇게 좀 쓰셨고. 힘들었었구나. 남편분께서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불행했다 이렇게 좀 쓰셨고 우리 규희님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매일 웃었다. 엄마 아빠가 좀 재밌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네. 진짜 다르긴 진짜 다르다. 완전 극명하다. 그래서 좀 낙천성이 이제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낙천적인 모습이 강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타고나기를 좀 더 이렇게 섬세하시고 좀 더 걱정이 좀 많은 성향, 위험 회피 높은 성향을 태어나셨는데 또 가정 환경에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또 예기 불안이 높아진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문장완성 검사에서 내가 좀 두려워하는 것에 아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아이고. 그 아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또. 아내가 나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참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지면 너무 빈자리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 옛날 그저 약간 뭐 첫 결혼에 대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저것도 일종의 불안감이죠. 맞아. 근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너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너무 좋아하니까 불안할 수도 있고. 맞아요. 좋아하니까. 그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없어지면 너무 빈자리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이제 슬픈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나 이제
그건 감당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생각이 자꾸 가끔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별로 그 평상시에 많이 웃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는 예전에도 그렇고 옆에서 항상 웃게 해주니까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너무 큰 거죠. 너무 소중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러니까 감정이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다른 직업군들보다 많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슬픈 생각하고 이러면 이 감정이 저한테 되게 빨리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쓸데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규인 씨가 더 오바해서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더 잘할게. 아니, 너무 잘하고 있어. 아유, 네. 너무 아름다운 부부네요. 제가 맨날 이혼 위기 상담받아가 이렇게 두 분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번한테도 힐링이 됐네. 이제 그래요. 그래서 기질 검사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맞아요. 우리 남편분께서는 특히 이제 유능감과 자기 수용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연습. 그래 나 뭐 이런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수 있지라는 걸 하던가. 맞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않는. 거를 그 에너지를 아낄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 한정적이고 두 분이 맞아. 함께 사랑하고 함께 행복할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그 염려를 함으로써 우리 몸이 신체로 반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잠자기 전에 내가 고민되거나 그런 거를 다 적어서 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라면 그냥 덮어버리시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책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밑작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꿀잠 자실도록.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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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